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. 건축사협회는 어제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. 김재록 신임 회장은 석정훈 전 회장으로부터 협회계를 전달받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. 정당하고 당당하며 탄탄하게 협회를 운영하고 회원님들이 업무를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정착시켜 나간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협회와 회원님들로 거듭날 것입니다. 어제 행사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, 송석준 국회의원과 주요 협회원이 참석했습니다.